좋아요. 긴돌이 박스 뉴스의 긴돌이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좀비고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좀비고 코믹스와 할로윈 이벤트 진행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할로윈 이벤트 준비로 간단한 버그 수정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아포칼립스 한정판 좀비 스킨들의 판매가 종료됩니다. 이브라이, 배틀스트로잉, 레이저 메탈피스트 스킨의 판매가 종료되니 구매를 망설이시던 분이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어썸패스 버그가 수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유저들에게 발생했던 어썸패스 레벨이 26으로 표기되는 오류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서버 점검은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60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좀비고등학교 코믹스 15권이 출시되어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좀비고등학교 코믹스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대 50만 미네랄까지 얻을 수 있는 미네랄 랜덤박스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15권에서는 무지한 날개 액세서리인 고양이 보디가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끝났을 텐데 15권은 특별 사은품이 추가됩니다. 바로 남동진의 좀비고등학교 학생증인데요. 좀비고등학교의 실물 굿즈를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사은품인 것 같습니다. 킹더이도 갖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할로윈 이벤트 상황 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다섯 번째 할로윈 수수께끼 이벤트가 갑작스럽게 연기됨과 동시에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트위터에서 여섯 번째 수수께끼가 먼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수수께끼가 연기된 이유나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수께끼의 문제 자체나 일러스트, 스킨 등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는 여섯 번째 수수께끼 이후 일정이 공개될 것 같은데 과연 여섯 번째 수수께끼가 먼저 공개되어도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바로 내일인 목요일 저녁 8시에 트위터에서 여섯 번째 할로윈 수수께끼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아직 나이가 모자라 트위터를 할 수 없는 유저분들이나 편하게 결과를 보고 싶은 유저분들은 긴더이 박스를 구독, 알림 해놓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긴더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바이.